세 번째 운동은 서서 하는 건데 서서 하는 건 처음부터 베개 두 개를 한 번에 올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양발 같이 올라가. 주머니 넣을까? 올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늘려줄 발목을 뒤로 살짝 가지고 한쪽은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베개 밑으로 가도록 쭉 늘려주기. 앞쪽 발을 무릎 구부리고 놓는 이유는 체중을 뒤쪽으로 좀 많이 실어주기 위한 거고요. 이 발이 만약에 바닥에 있어버리면 베개가 흔들리기 때문에 베개를 고정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살짝 밟아준 상태에서 지그시 꽉 눌러주기. 한번 눌러줄 때 5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면 돼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똑같이 오른발을 뒤로 보내주고 뒤꿈치만 들어준 상태에서 꾹 눌러주기. 여기 좀 익숙해지시면 이거는 서 있는데 균형 잡기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한 손은 약간 벽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책보다는 TV나 핸드폰을 볼 때가 좀 그리고 종아리가 많이 땡긴다는 느낌이 나시면 양쪽 다 좀 풀린다는 느낌이 나시고 나면 이제 한쪽씩 다시 왼쪽으로 와서 늘려준 상태에서 뒤꿈치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똑같이 반대쪽도 구부려 놓고 이쪽 뒤꿈치 펴주시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 핸드폰 하면서 가볍게 이때 체중은 완전히 뒤에 실려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발은 뒤꿈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꿈치를 들 때는 많이 드는 것보다는 많이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쉬시는 게 훨씬 좋아요.